클레오파트라가 소변을 받아서 목욕했다 발가락 사이라든지 구석구석 모두 발라야 되고요. 군대에서만 걸린다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좀이 걸리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 무좀이 다시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각질이 스트레스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발 뒤꿈치 각질이 무좀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뒤꿈치 각질이 무좀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무좀이라는 건 진균, 즉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발가락, 발톱 아니면 손톱 같은 데 이제 증식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때에 따라서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스포가 생기거나 이제 진물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각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치료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무좀균, 그러니까 곰팡이균은 각질을 먹고 삽니다. 각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이 각질 때문에 보통 옮기기도 합니다. 가장 취약한 곳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대중목욕탕, 아니면 수영장 이런 곳 등에서 다른 환자들에게서 곰팡이균이 옮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너무 자주 가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좀 환자라면 내 무좀균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에게 옮기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군대에서만 걸린다 아니면 군대에서 이제 옮아오는 질병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 유병률이 30%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가 어렵고 유병률이 높아진 데는 균을 한 번에 끝까지 죽여야 되는데 치료를 끝까지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고요. 한 번 걸리게 되면 그 부분 발바닥 쪽이나 그쪽이 약해지고 다른 데 묻어가지고 전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발률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균입니다. 이것은 통풍이 안 되고 거기에 땀이 차고 이렇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발바닥이나 발 뒤꿈치 쪽에 각질이 두껍게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갈라지면서 아프기까지도 한 경우도 무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꺼워진 각질 때문에 약성분이 침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워진 각질을 무좀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질이 두꺼워졌다고만 생각을 해서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각질 제거제로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갈아낸 각질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옮을 수 있고 무좀이 생기지 않은 나의 다른 부위에도 무좀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스포가 생기거나 아니면 땀이 많이 차가지고 그러는 경우에는 가렵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가렵지 않더라도 무좀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발 뒤꿈치 쪽에 각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무뎌지게 되는 경우에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각질이 너무 많이 생긴다, 발 뒤꿈치 쪽에 아니면 발 앞쪽에 그런 경우에는 무좀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뿐만이 아니라 손이나 손톱에도 무좀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균성 습진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도 주로 남성들의 경우 사타구니가 가렵다고 하는 경우는 많은 부분이 이 무좀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에게서도 이 진균이 여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칸디다균도 쉽게 얘기하면 무좀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많이 간지러워서 각질이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 무좀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병원을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에 무좀이 생긴 걸 막 간지럽다 긁거나 하게 되면 손톱이나 이런 데도 전염이 될 수 있고요. 발 같은 데는 직접 피부에 연고를 바를 수가 있지만 손톱이나 이런 데는 두껍기 때문에 상처를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환부가 있다고 하면 만지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각질이 많다 보면은 그 부분 침투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 표면에 좀 깎아주는 성질이 있는 것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 성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살리실산이라든지 우레아 성분이 들어간 걸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PM 외용액 같은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질을 제거하는 데 쓰는 우레아 성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클레오파트라가 소변을 받아서 목욕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변에 우레아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질을 없애면서 피부를 뭐 맨들맨들하게 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자주 사용했다는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우레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꼭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가려움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항진균제가 들어간 연고에 가려움을 없애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복합 연고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의 경우 가려움은 빠르게 없애줄 수 있지만 진균 자체에 대해서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렵다고 해서 이 연고를 오래 쓰다 보면 가려운 건 없어지는데 부종균은 이제 전혀 안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는 일주일간 짧게 사용하시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무좀약을 쓰고 있다면 거기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꾸 재발이 되는 경우는 약을 오래 쓰지 않아서입니다. 항진균제를 바르게 되면 무좀균이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약을 오래 쓰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약을 바로 끊어버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약국에 오셔서 이 약은 듣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주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사용을 잘못하고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나았다고 생각이 돼도 2주 이상은 꾸준히 바르셔야 피부 밑에 숨어있는 무좀균까지 완전히 없애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항생제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항생제는 이제 짧게 쓰는 걸 권하고 너무 오래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보통 항진균제는 짧게 쓰게 되면 오히려 재발하거나 안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길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훨씬 더 침투력이 낮기 때문에 길게는 반년 넘게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꾸준히 쓰시는 게 가장 큰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먹는 무좀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 가서 처방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굳이 효과를 비교하자면 사실 먹는 약이 바르는 약에 비해서 훨씬 효과는 좋습니다. 당연히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동시에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약 대신에 바르는 약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분은 간독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안 좋거나 평소에 음주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간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르는 약만 바르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좀약은 보통 이제 하루에 두 번 정도 바르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너무 짧은 기간 바르게 되면 잠깐 이제 가려움증 사라지고 균도 없어짐을 느꼈다가 다시 이제 재발되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이상은 써주시는 것이 균을 완벽하게 잡아주는데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미실 원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바른 효과가 2주간 가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스를 바르고 나서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90% 이상 잘못 발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발라야 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한 발만 무좀이 있더라도 양 발 모두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발가락 사이라든지 구석구석 모두 발라야 되고요. 발바닥 밑에서부터 1.5cm 이상 위까지 골고루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른 이후에 물에 닿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24시간 동안은 절대 물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편의성 때문에 저한테 무좀약을 하나 쓰라고 하면 사실 원스를 쓸 것 같아요. 바르는 타입의 라메실 원스라든지 아니면 스프레이 형태 타입인 뭐 무좀 원스 같은 게 있는데 직접 내가 발라야 되는 경우에는 손이나 이런 데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스프레이 타입의 경우에는 발을 내가 만지지 않고서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거나 하는 분들은 스프레이 타입의 형태를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무좀균이 알칼리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대로 약한 산성을 띠는 빙초산이나 식초가 무좀균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식초나 빙초산에 발을 담궈서 무좀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산성이 무좀균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무좀균이 있는 피부뿐만 아니라 멀쩡한 피부까지 손상시키고 피부를 벗겨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국에 있는 제대로 된 약을 쓰셔서 치료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균들이 겉면보다는 표피 밑에 살게 되거든요. 여러 번 문질러서 안으로 흡수가 좀 잘 되도록 해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균들의 특성상 해당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퍼져나가기 때문에 가려운 부분이나 그 부분 말고도 근처 부분까지 같이 발라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손톱이나 발톱 무좀에 대해서는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 살이 아니라 손톱, 발톱은 약 자체가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매니큐어 형태에 바르는 손톱, 발톱 무좀약의 경우 바른 한다고 해서 무좀균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약을 바른다고 무좀균이 죽지 않으면 왜 바르는 거냐 라고 하시는데 바르는 이유는 무좀균이 없는 부위에 옮지 않기 위해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톱이나 손톱 일부분에 무좀균이 있더라도 전체에 발라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무좀균은 각질을 먹고 산다고 했었는데요. 발톱과 살이 맞닿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발라서 무좀이 옮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 손발톱
발톱의 경우 바른다고 해서 무좀균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무좀에 걸린 발톱을 완전히 잘라낼 때까지 약을 꾸준히 쓰셔야 합니다. 발톱의 경우는 길게는 1년 이상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발톱에 바르는 도포라는 형태의 경우에는 표면을 갈아내고 쓰는 것과 그냥 쓰시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쓰려고 하는 약이 표면을 갈아내고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위에 발라도 되는 건지 꼭 확인을 한번 하고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이 많은 무좀의 형태에는 표면을 깎아내는 성질이 있는 제품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각질을 깎아내주는 거는 살레실산이나 우레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레실산은 티눈 연고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표면을 깎아내주는 성질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PM 외용액 같은 제품이 살레실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려움증 좀 진정되고 마취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대표적으로는 PM 트리플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가려움이 많이 심한 경우에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외에도 바카나 멘톨 혹은 마취제 성분이 들어간 연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가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무좀약이든 간에 어떤 제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오래 써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보통 이제 수건을 다 같이 쓰기 때문에 무좀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수건을 분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 이제 슬리퍼 같은 거 신을 때 공용으로 쓰지 말고 그분께서는 다른 거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 전용 욕실화, 무좀 전용 수건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무좀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 나은 다음에 또 무좀이 걸리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내가 무좀이 치료됐는데 그 사이에 다른 가족이 무좀에 옮았다. 그 무좀이 다시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무좀에 걸렸더라도 가족 구성원 전체가 무좀을 치료를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무좀은 습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통풍을 잘 되게끔 하고 땀이 나면 금세금세 닦아내고 양말도 자주 갈아 신고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 같은 곳 너무 자주 가지는 마시고 목욕탕에서도 피부가 막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있으면은 무좀균에 더 취약하거든요. 탕 안에 들어가도 잠깐잠깐씩만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 꽉 끼는 신발이나 바지, 옷 같은 경우는 통풍이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좀을 꼭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무좀은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자연치유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유가 되겠거니 하고 냅두시면 더 심해지고 다른 부분에도 더 옮기고 그렇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무좀이 더럽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씻는데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좀에 걸려서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좀을 어떻게 빨리 치료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끄럽고 창피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빨리 병원이나 약국을 가셔서 무좀을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